진짜 신기하다. 진짜 얼굴이 엄청나고 이게 다 들고 나니까 재밌어요. 이 탕을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고 그렇게 기대는 안 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얼입니다. 저는 지금 우에다역에 있는데요, 원래 있었던 베쇼 온천에서 여기까지 전철을 타고 다시 왔어요. 오는 길에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일단 지금 눈이 오고 있어서 눈 내리는 전철을 타는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또 장례 아나운서가 있더라고요. 장례 아나운서들이 뭐 기차에 대한 별별 얘기를 다 해줘요. 일본은 이렇게 역마다 그 역을 대표하는 캐릭터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들으면서 왔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이제 전철을 타고 다른 온천 마을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가는 데는 야생 원숭이가 온천하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기서부터 한참 가야 되는데 이제 3, 4시간 여러 번 전철을 환승해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완전 환승해. 3번 센터 도착, 오리무치와 김인가와 이제 여기서 나가노선이라는 전철을 타고 유다나카 온천이라는 데로 갈 겁니다. 원숭이 볼 수 있다고 해서 아예 스노우몽키라고 적어놨네요, 여기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여행하고 있는 지역은 나가노현이라는 지역인데요, 일본의 북알프스라고 불릴 정도로 산도 많고 눈도 정말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1998년에 나가노에서 동계올림픽을 열었을 정도니까 어떤 지역인지 감이 오시겠죠? 풍경이 또 사양급으로 바뀌네요. 무슨 실화냐? 왜 이렇게 많이 쌓여있냐? 이거 뭐야? 온천물이야 이거? 와, 신기한 게 이 열차 노선을 온천물이 흐르고 있네요. 오케이, 유다나카 온천 도착. 이 유다나카 온천 이 마을이 원숭이를 볼 수 있는 시부 온천으로 가는 직전에 있는 마을이에요. 걸어서 한 15-20분이면 갈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아까 말한 유다나카 온천 이 마을에 있는 숙소에 숙박을 좀 하고 내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온천 마을이니까 온 김에 또 온천에서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마을 한번 둘러보죠. 여기가 유다나카 온천 마을인가? 온천 마을이라 그런가? 역 바로 앞에 온천이 있네. 역 바로 앞에 이렇게 온천이 있네. 신기하다. 이렇게 여기에서 가까운 온천 처음 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조욕할 수 있게 조욕장도 있습니다. 어, 뜨거워. 온천에 이렇게 조욕장이 필수인가 봅니다. 마을 분위기가 되게 포근하고 좋아요. 보기 좋네, 노는 모습. 드시고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어요. 밥 먹으러 가야지. 아, 문 닫았네. 다행히 이 동네에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다 외국인인데. 아, 근데 신기한 게 여기 눈 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도쿄보다 더 기온이 낮거든요, 지금. 근데 도쿄보다 안 추워요. 왜냐, 도쿄는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바람이 안 부니까 기온은 낮아도 다닐만 합니다. 역시 체감 기온이 중요한가 봐요. 안녕. 나 여기 있어서 안 와. 일로 가고 싶어? 여기 지나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지나가, 지나가. 고치는 인도 되시다. 소소소. 이해됐죠. 너무 끌려가는 강아지.
今日予約しましたら여기는 그 개인 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시간은 딱 30분 원하는 시간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온 거거든요. 나는 5시에서 5시 반으로 하겠다. 5시에서 5시 반을 결정. 샘플을 こちら見ていただいてあちらの方からお持ちくださいませ. 아또 웰컴 드링크 커피, 꽃차, 오뎅의 서비스도 ございますので ご利用ください. 아, 그래요? 무료ですか? 네, 무료です. 일본은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숙소에 이렇게 항상 꼭 유카타 입을 수 있게 해놓은 거. 이런 거 체험하라고 여행하는 거지. 제가 이 숙소를 예약한 이유는 개인탕이 있어서. 근데 보통 개인탕 하면 추가로 뭐 돈을 해서 못해도 2만 원은 더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추가 비용 없이 개인탕을 그냥 이용할 수 있게 해줘서 여기 오게 됐고요. 근데 이제 좀 단점은 30분밖에 이용 못합니다. 물론 이 숙박 예약할 때 입욕비가 1,500원인가 있었어요. 오. 와. 와, 방이 어제만큼 넓네. 친구 한 명만 여기 부르고 싶다. 그러면 좀 덜 외로울 텐데. 야, 밖에 눈 많이 왔네. 아유, 방이 넓긴 한데 썰렁하다. 일단 배고프니까. 자, 됐습니다. 이제 먹을 수 있군요, 오뎅. 자, 오뎅의 시간이다. 이거 히피는 별로 안 좋아했겠다. 이런 말랑말랑한 식감 싫어하거든요. 근데 다 말랑말랑한 식감 천지야. 뭔가 이렇게 떠먹는 거. 아까부터 시끄럽던데 여기서 뭐죠? 아, 둘이 왔으면 이거라도 했을 텐데. 혼자는 외롭습니다. 목욕할 때까지 할 게 없어서 좀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네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마을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온천 즐기는 거, 산책하는 거 뭐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날씨가 최악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지? 내일도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아, 이 풍경 걷는 거 좋다. 유다나카 시부 온천 거리.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 중 하나는 이렇게 어디서든 이렇게 물이 흐른다는 게 아닐까. 물소리가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어디 가든 이렇게 물소리가 들려요. 또 산에서 내려온 온천 분위기가 또 깨끗하겠죠? 저는 이제 물이랑 좀 먹을 것 좀 사러 마트에 좀 들려보려고 합니다. 메론빵 먹는 것 같아요. 메론빵. 카메라. 빨리 가야겠는데 옷이 얼마 안 남았다. 아주 기대가 되는 거. 아무튼 이제 오늘 하루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 드디어 원숭이 온천을 보러 가겠습니다. 내일 꼭 원숭이 보러 가야 되는데.
오늘 원래 날씨가 엄청 흐리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어제처럼 파란 하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햇빛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제 못 봤던 원숭이 온천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몽키 파크님 그 버스가 보내겠습니다. 근데 어제 알아보니까 이 스노우 몽키 파크에 원숭이가 항상 있는 게 아니래요. 어떨 때는 아예 안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와도 온천에 안 들어가기도 하고 일단은 원숭이가 꼭 오는 날을 잘 골라서 가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원숭이가 좀 날이 추워야 온천을 하니까 날이 추운 날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막 이렇게 김이 나는데 온천물이라 그런 건가? 어, 김이 나요 막 여기서. 어우 엄청 뜨거워. 아, 물이 뜨겁네. 여기서 1.8km나 더 걸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원숭이 볼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올라가는 길 입구가 너무 예쁘고요. 눈 와가지고 더 이 마을의 분위기가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전혀 힘들지 않고 즐겁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다 어두운 길에. 15분을 더 걸어가야되네. 여기가 스노우몽키까지는 25분이라고 하던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40분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길 보세요.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가는 게 별로 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지금 엄청 좋았어요. 날씨가 되게 파란 하늘이어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가고 있어요. 날씨 요정이 붙었나? 날씨가 어땠지? 충분히 숨만으로도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숲이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이 하얀 눈이랑 해가지고 너무 예뻐. 아까도 봤듯이 길이 되게 얼어있어요. 되게 위험합니다. 한참 왔는데 아직도 도착을 못했어요. 진짜 멀다. 제가 있는 이 계곡이 이름이 지옥계곡이거든요. 이름이 지옥계곡인 이유는 1년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항상 눈에 덮여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옥계곡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는 길도 진짜 눈으로 덮여있고 왜 그렇게 불렸는지 이해가 됩니다. 슬슬 저 멀리 온천수가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들이 다 지금 온천인가 봐요. 사람이 직접 머물기도 하고 온천에 가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왼쪽으로 가면 료칸이랑 온천, 오른쪽으로 가면 스노우 몽키입니다. 아 근데 저건 뭐지? 저 폭발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와. 아, 아무튼 거의 다 온 줄 알았는데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만큼을 지금 더 올라가야 돼요. 지금 원숭이 공원 이제 들어왔고요. 들어오자마자 저 입구에 조그마한 원숭이가 몰팡이 보입니다. 저쪽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네. 왜지? 여기가 제가 와서 보니까 일본인도 많긴 한데 서양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아마 서양 사람들한테 진짜 유명한 스팟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타임즈인가 어디에 사진이 실린 이후로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추운 겨울 눈 있는데도 원숭이가 있는 곳은 일본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통은 다 원숭이들이 따뜻한 곳에 살죠. 이 원숭이들을 이제 짧은 꼬리 원숭이라고 부르는데요. 꼬리가 되게 짧아요. 와 원숭이들 진짜 많다. 여기 원숭이들이 이렇게 온천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오기 전에 봤던 그 료칸 있죠. 온천 료칸에서 이끼 원숭이들이 추웠는지 우연히 들어가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원숭이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온천탕이라 원숭이들이 들어가면 위생이 안 좋아서 여기에 원숭이탕을 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원숭이들이 온천에 들어가서 기분이 좋으면 변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다. 진짜 원숭이가 온천을 하고. 날이 따뜻해서 온천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온천 다 갔다 와서 졸린가 다들 자네. 이렇게 가까이에서 원숭이를 볼 수 있다는 건 엄청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원숭이들이 신경 안 써요. 자기 할 일 해요 그냥. 근데 바로 앞에 있는데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렇게 지나가고.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더 일찍 왔으면 아마 원숭이들이 한 번에 여러 마리씩 목욕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온 타이밍에는 한 번에 한 마리씩 정도밖에 목욕을 안 하네요. 그럼 이제 원숭이들을 뒤로 하고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유다나카 마을에 이어서 오늘은 시부 온천 마을로 이제 이동할 겁니다. 시부 온천 마을에도 또 독특한 볼거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누가 이모를 찾아? 스몰 사이즈 히토 치크 다사이. 하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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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저는 걷는데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왜냐면 여기 다리를 보시면 지금 뒤에가 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된 사람 저밖에 없어요.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나? 아무튼 바지는 스쿠에 가는 대로 빨아야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저희 버스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 버스 정류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15분이라고 걸어가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걸어가 보려고요. 아니 여기는 혹시 눈 때문에 돌아가야 되네? 아노 시부온센 와 도쿠데 미기 데스까? 소그스네 스그 스그 미니와 마스 이거는 호에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걸어오길 잘한 것 같아요. 덕분에 이렇게 눈 덮인 예쁜 신사도 보게 되네요. 저는 원래 걸어다니거나 자전거 타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돌아다녀야만 가는 길에 있는 작은 것들, 특이한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찍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아주 좋네요. 때론 이렇게 걸어다녀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와 여러분, 신기하게 이 집이랑 저 집이랑 가운데 이걸로 이어놨어요. 재밌다. 뭐였지? 바이바이. 지금 여기로 꺾어서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저쪽으로 쭉 지나갈 뻔했거든요. 근데 버스가 마침 그 타이밍에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덕분에 아 여기로 가는 거구나 하고 제대로 길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 위에서 보니까 이 시부 온천 마을 다 보여요. 와 이게 시부 온천 마을입니다. 버스야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조심히 가. 네, 저기 시부 온천에 있는 마을들이 전체적으로 숙박비가 좀 세요. 근데 저는 이제 숙박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저기 유일한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게스트하우스에 한번 가서 묵어보려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도착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운빈. 아, 네, 네, 네. 네, 유카타 와타시시마스네.
ピンクと青どちらがよろしいですか。青でお願いします。はい、じゃあご案内しますね。他の人は予約ありますか。今のところないんですけど、9時まではちょっと開けてるので、もしかしたら来るかもしれないです。はい、고민되네여기할까여기앉을수가없네나탑해보이니까2층해야겠다저는2층으로정했습니다아니야여기가넓어보니까여기로하자저는여기로정했습니다이런게있구나나를보지마세요아괜찮은데아어떻게위에가있었지아여기에이숙소에머물게된또다른이유가이시부온천이란마을에서는온센매굴이라고해서규토매굴이라고도하는데9개의탕이외탕이있대요마을사람들이쓰는공용탕같은건데그9개의탕을순례할수있는그런필수코스가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제그9개의탕을한번전부돌아보려고합니다아까받은요키가그9개의탕을돌기위한키고요되게커요근데 깜짝놀랐어아뭐이렇게커내손이이만한데손에지금그리고9개의탕은여기이제집에그려져있어요그래서9개의탕을전부다돌면질병에걸리지않는그런행운이깃든다그런말이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한번이제9개의탕을전부돌아보려고합니다그럼갈준비를해볼까요자고따와보겠습니다자그럼규토매구리렛츠고아참고로지금부터가려는9개의탕은탕이다각각효능이다르다고합니다일단가까운서들을하나씩가볼까요솔직히복장을좀더갖춰입었으면좋았을것같은데오늘지금날씨가거의영하거든요너무추워가지고눈보이시죠여러분여기다하얀게다눈인데원래보통그계단을신잖아요그것도멋있겠고어우추워서어쩔수가없습니다오뜨거워오너무뜨거워오건탕은오건탕은너무뜨거워요오그래도뜨겁긴한데오건에비하면아저는이제온센매굴이규토매구리아홉탕을다돌았고요목욕은세군데만하고대부분다조교군에서저는이제발만병에있어서무적일것같습니다이게다돌고나니까재밌어요이탕을찾아다니는재미도있고그탕마다다른효능을느끼는재미도있고온도도다다르고한번해보시는걸전추천드립니다아너스미마세아니소토니아르온센놈이좋아논데모다이좀아다이좀됐을까많이들물어보나보다여기지나가는길보니까이렇게온천물이있더라고요여기이렇게컵이있길래이컵이왜있나했는데마셔도되나봅니다물에서약간피맛이나는데살인사건
철분이 들어있나 봐요. 피 맛이 엄청나는데. 이제 마을 구경도 적당히 했고 저는 다시 숙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6시거든요 배가 엄청 고픕니다. 아 근데 이거 다시 생각해봐도 게스트하우스 너무 꿀 아닌가? 지금 숙박하는데 35,000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온천 9개 돌 수 있고 여기 마을도 되게 예쁘고. 아무도 없네. 아이고 오늘 친구 사귀기는 글로 구마인. 이마 쇼크지 데키마스카. 여기가 좋은 게 이 시부 마을에 식당이 없어요. 이자카야 몇 개랑 뭐 편의점도 없거든요. 편의점 없는 마을 생각해보면 이게 두 번째네. 근데 이 숙소 안에 그 식당이 있으니까 어디 식당 찾아 고생 안 해도 되고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된장 맛은 진짜 맛있고 맛있다. 일본이 이런 절임 요리가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어린 닭 고기를 소금 누르게 담그고 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잘 잘해. 아 부드러워. 너무 맛있다. 아 춘제 따뜻한 국물 너무 좋다. 이제 디저트가 하나 나옵니다.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간 토마토 리조또를 고로케처럼 튀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보면 이렇게 밥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 자주 먹는 토마토 리조또 맛에 이 고로케가 들어가니까 약간 튀김 토마토 리조또 먹는 느낌? 거기다 치즈까지 들어있어요. 잘 먹고 이제 방에 가서 좀 쉬려고요. 오늘 엄청 많이 걸었거든요. 25,000 걸음 걸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아, 하이 하이. 하이, 감사합니다. 자, 이 넓은 방에 저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어. 아니 평소라면 좋아할 상황이잖아. 그런가? 바깥에 아주 시원하구만. 저는 지금 9시가 돼서 숙소를 나왔고요. 나온 이유는 여기 밤거리 예뻐가지고 밤거리도 구경하고 그리고 아까 온천 개인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500엔에 예약을 했거든요. 그거 즐기려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 밤에 와서 꼭 보고 싶었던 곳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벌써 이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있는데 바로 여기 있는 이곳입니다. 와 한눈에 봐도 엄청 멋있네. 여기 보이는 곳은 이제 카나구야라고 하는 곳이고요. 료칸인데 료칸. 근데 이 건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다 아시는 영화 생사치히로에 나오는 그 온천의 모티브가 됐다고 불리는 여관 중 하나입니다. 모티브가 되는 여관이 세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카나구야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목수 일을 하시던 분이 이 근처에 산사태가 나서 그걸 정리하다가 우연히 온천을 발견하게 됐고 그곳에 이 카나구야를 지었다고 해요.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이거 하나 보려고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대는 안 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생각보다 훨씬 예쁜데요? 와 디자인도 그렇고 진짜 예쁘네. 이 색깔도 그렇고 자 이제 이 카나구야도 봤으니까 이제 온천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왠진 모르겠는데 이 스탠딩 바 안에 있다고 합니다. 왜 스탠딩 바 안에 온천이 있는 것인가. 온센 친히 기마시다가 하이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최근에 온천 여러 번 갔잖아요. 피부가 진짜 맨들맨들해졌어. 아침에 로션 바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피부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은 온천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약간 냄새가 유황 냄새인 거 보니까 여기도 유황 온천인가 봐요. 오 여러분 저는 이제 온천에서 나왔고요.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쉬면서 보고 싶은 거 다 보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솔직히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딱 멋지게 뛰고